안녕하세요. 복셀 크리에이터 희동입니다. 오늘은 더 샌드박스 12월 연말 콘테스트인 크리스마스 복셀대 콘테스트 출품작을 만들어봤습니다. 미리 모델링한 오토바이와 사람 템플릿을 수정해보겠습니다. 바퀴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반 대형 타이어 하나를 빨간색 포인트를 넣어서 만들어볼겁니다. 타이어 느낌이 나게끔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엔진에 나가는 엔진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진통은 루돌프 다리 모양과 썰매 칼날 모양을 합쳐서 만들어 봤어요. 양쪽 모두 엔진과 모양을 다시 잡아줍니다. 엔진 부분도 완성이 되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트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초록색 시트를 사용했어요. 이제 바퀴 앞에 헤드라이트이자 바퀴 보호대를 만들고 있어요. 손잡이와 배달통도 어느정도 완성하니 이제 오토바이 모델링은 어느정도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배달통도 조금 허전한 감이 있어 산타 그림과 눈사람 그림을 꾸며봤어요. 엔진색도 크리스마스니까 불꽃색보다 초록 계열로 만들었어요. 이제 산타 아바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여자 산타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눈매를 강하게 만들고 머리를 단발로 만들어 봤어요. 산타의 상징인 빨간 옷도 만들고 초록 가방, 겨울 장갑, 부츠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산타 모도 만들고 양옆으로 허전한 감이 있어 트리 드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트리 드론은 양옆에서 돌아가면서 날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느정도 완성시키고 렌더링을 해봤습니다.